그럼 여기 편집 대장님 나와주세요. 제1회 청소년 마을 기자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. 이 아리랑 시내센터로 촬영을 1차를 해보셨어요. 그 중에서 좀 인상이 깊으신 분 하나 있나요? 전통시장이 되는 게 작년 8월 달이에요. 차들이 이제 이게 좋은 장소는 장점을 했는데 처음에는 3층에 위치한 장소는 강권 유일의 독립영화 전용관으로 언제입니다. 대학교 소감이 어떠합니까? 어떤 점이 좀 재밌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 친구들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재밌었어요. 김혜연 기자는 웃는 게 매우 아름답죠? 예, 네, 그리고 매우 아름다우며 생각도 매우 깊어서 오빠 언니들 리드해 주었어요. 비록 말이 거칠긴 하지만 취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일단은 방학 중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힘들었고 또 한 번에 여러 개를 배우는 것도 되게 조금씩 벅차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 싶습니다. 집에서는 어떤지 한 말씀. 원래 집에서도 탈단하고 지 이런 지 알아서 다 하니까 뭐든지 다 내키고 서 있으니까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임정현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. 따뜻한 한번 안아주세요.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아니 선물도 있습니다. 청소년 마을 기자 프레스 이거 있으면 프레스 센터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상 내용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다음 김태양 양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그냥 시장 거리를 쭉 찍어요. 계속 이렇게 찍어? 그 우린 정점이 없어요. 어디까지 가야 돼 이럴 거 아니야. 그것도 방법이야. 한 방법. 팔로우하는 것도 방법이야. 간판 찍어요. 간판. 간판. 그치? 나머지 것들. 그치? 이것도 이제 지금 그럼 어떻게 가져갈 사람인데 주제를 바꾸자고. 아니 말할 때 눈을 좀 뜨고 말해. 야 너 시험 볼 때요 주제 바꿔버릴 거야? 갑자기 뭔 시험이야. 그거랑 똑같잖아 지금. 이게 무슨 파시는 것 같은데 네. 여기서 이렇게 물건 파시면서 팔고 여러 가지 모시는 액세서리 네. 뭐가 많냐면 네. 너무 차들이 이제 이게 좋은 점도 좋은 점인데 네. 이제 옛날에는 골목시장이올 때는 차가 안 다녔거든. 근데 지금 그러면 그런 점을 개선 네 그러면 좋고 네 바로 앞에 정육점이 있거든요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아니 왜 장난 안 들어. 안녕하세요 청소년 기자단입니다. 이곳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무엇일까요? 이 시장에 제일 맛있는 맛집이요? 네 추천을 해요. 네 해달라. 단점을 고칠 수 있는 방법. 아무래도 이 교통량이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니까 이 노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복하고 안 좋잖아요 지금? 네 그렇죠. 그래서 요새 많이 안 와. 아 그러면은 한복 같고 시간 잠자가
근데 왜냐면 차가 다니니까 사람들이 잘 쫓고 다니잖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. 평소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기자 무슨 실습이나 그런 경험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런데 저희는 기자랑 영화 감독님께 직접 수업을 듣고 그걸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가 직접 기자가 된 듯이 그렇게 활동하는 게 진짜 기자분하고 감독님이 오셔서 해가지고 훨씬 좀 어렵긴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되게 조별 수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여기서는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조별 수업을 그러니까 조를 짜서 같이 어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제가 원래 기자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또 후회 진로로 기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 미래 인생에서 있어도 이번 일은 정말 수업도 그렇고 정말 제일 아마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